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체가 됐는데 무덤에서 썩는데 어떻게 다시 산단 말인가? 내 생각과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특징은 부활이죠. 우리 날마다 매주마다 애우는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이 뭐지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기독교의 특징이고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고 멸망으로 갑니다. 인생살이 엄청 잘 사는 것 같고 바삐 움직인 것 같고 사업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무덤을 향해 가는 괴로운 외로운 행렬에 불과합니다. 다 절망 가운데 가고 있어요. 잊어버리려고 그러지요. 그러나 예수님 통해서 부활에 동참한 생명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걸 성경 로마서 5장 18절에 말해요. 한 분 아담의 범죄로 죄의 영향력 사망이 다 온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었느니라. 이 십자가의 구속은 엄청난 것입니다. 감동적인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가 부활한다 쉽게 믿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예일대 법대에 나온 지성인이 있었어요.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는 증거를 찾고 변증하는 사람들이죠.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요. 비난했어요. 허구라고 생각했어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언젠가부터 친구 따라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아내의 마음의 변화가 온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 좋아하던 것 좀 새로워, 좀 울리는데요. 그 전에 좋아하는 것이 달라졌고, 마음 생각 씀씀이가 달라졌어요. 뭐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보는데 아내가 요구를 해요. 나랑 같이 갑시다. 가정 평화를 해서 따라갔어요. 가되 그는 내가 본격적으로 연구해 봐야 되겠다. 잘못되어 있으면 이건 가차 없이 내가 파헤쳐야 되겠다. 그리고 법률 공부하는 열심을 내가지고 성경의 시편의 애언, 애언서의 애언, 구약의 애언들, 신약의 성경들, 인물들, 무슨 책들 다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2년이 못 가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예수의 부활은 너무나 많은 증거, 증거, 증거가 있어요. 예수 믿어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증거가 있어요. 더 이상 자기가 반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두 손을 들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구원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 부활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뉴 월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문학가예요. 글을 잘 써요. 미국 육군 장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문학가들의 모임에서 예술한 분이 아무래도 이거 허구가 아닐까, 사람들이 맞는 게 아닐까, 진짜까, 이런 의심이 들고 회의심이 드는데 우리가 전역하고 은퇴하거든 본격적으로 연구하자고 그랬어요. 그가 별 하나 달고 은퇴했어요. 전역하면서 아예 도서관으로 출근합니다. 매일 책을 보고 연구하고 기록합니다. 수많은 자료를 찾아봐요. 2년 되니까 무슨 증거가 나왔냐? 이분이 열렬한 예수의 믿음의 사람 돼버렸어요.
그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인물이 아니면, 그가 부활 안 했으면 이런 결과, 이런 인물, 이런 제자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열렬한 예수 제자가 되고 그분이 배너라는 글을 썼어요. 배너 작품이 유명하지요. 예. 토마도 의심했어요.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부활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고는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났지요. 도마야, 날 좀 만져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도마가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수많은 증거가 있어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기록. 예수 죽고 다 도망가고 없어진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담대히 순교합니까? 어떻게 증거합니까? 부활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이 옳다는 말이에요. 속죄했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 겁니다. 그게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속죄가 확실하고,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기초고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이것은 수백 년 동안의 교회사 안에서 논쟁과 갈등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굴까? 믿어도요, 몇 년 동안 그것이 갈등이 될 수 있어요. 안 믿어져요. 너무도 엄청나니까. 예수가 하나님일까?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예수님이 진짜일까? 안 믿어지니까, 세상에 없는 지식이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포기하기는 그렇고 믿어지기는 어렵고 알아봐야죠. 가장 좋은 길은 여러분이 성경 보고 기도하지만 차원이 안 어려워요. 공부해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앞서가신 분, 그런 회의를 거치고 앞서가신 분을 만나야 돼요. 대화해봐야 돼요. 기도하는 곳에 가봐야 돼요.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질문하고 같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이해가 되죠? 성경을 들어보죠. 예수님을 더 잘 말해줄 수 있다면 나도 지금 이 나이가 됐지만 가 들어보고 싶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집회 같으면 나도 가서 더 은혜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모임, 그런 기도, 그런 말씀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제자반에서 딴 말 하지 마십시오. 성경과 말하십시오. 자기 간증하십시오. 고백을 하십시오. 누가 이러더라면 지식 같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가 중요합니다. 예수가 누군가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고 인간의 방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문제와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실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몸을, 영혼을, 삶을 살려주십니다. 부활시키지요. 거듭나게 하지요. 새 생명에. 부활은 창조입니다.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 간증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분이 몸이 아파 건강이 나빠져 계속 합병증이 왔어요. 전신의 병이야.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도 한두 가지가 아니게 손을 들었어요. 몸에 호스를 10여 가지를 다 꼽아놨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못 할 수 있냐? 두뇌는 돌아가니까.
아까 그 말씀 8장 11절 말씀 그 말씀을 붙여놓고 있고 또 있고 있고 또 있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죽을 몸도 살려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니까 성령은 능력이고 생명이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 며칠이고 계속 집중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와져요. 내 안에서 믿음이 돼요. 폭발해요. 본인이 어떤 마음이 되냐? 사람들은 안 된다지만 예수의 영이 죽은 자를 살린 그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몸을 살린다고 하지 않느냐? 나는 이제 산다. 나가겠다. 뭔 소리요? 잠든 시간에 다 뽑아버리고 가족도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침대를 내려와요. 지금까지 못 걷던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발을 디디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요. 새 힘을 받아요. 말씀 그대로 부활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걸어가고 치료받고 오늘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 성령이에요.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 믿음을 갖고 그 영이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시리라. 부활은 창조예요. 재창조예요.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역사해 주셔요. 세상의 어려움, 문제, 불안 이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이 안 들어가느냐? 세례는 내가 죽고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세례지요.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살기 원합니다. 내가 부인되면 성령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거듭나게 하실 거예요. 중생을 주실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하고 연결돼요. 부활은 다시 사는 겁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아니 죽은 뒤 어떻게 살아? 세상에 그런 법이 없어. 세상은 없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그분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믿으며 성령을 믿으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부활을 믿는 거예요. 지금 부활에 대해서요 문재인 씨는 이렇게 말했다면 내가 집권하면 해경을 부활시키겠다 그래. 세월호 때 해경 해체버렸잖아요. 해경부를. 홍준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집권하면 남자들 군대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겠다. 그 전에 있었어요. 군대 3년 갔다 오면 3점 줬어요. 공무원 임용할 때 3점 받으면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그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패자 부활전 있죠. 졌지만 진사관계에 다시 붙여갖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심장,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고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할 분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이런 말 못해요. 어느 누구도 공자도 석가도 누구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한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육체를 입으신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생명은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한 가지예요. 신뢰해라, 믿어라, 받아들여라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은 신비예요. 생명과 같아요. 여러분,
씨를 뿌렸어요. 씨가 검은 씨를 뿌렸는데 파란 싹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파란 싹만 나옵니까? 열매는 노란 게 나왔어요. 전혀 달라요. 설명 못해요. 생명은 설명 못해요.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부활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모든 걸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천국 생명, 부활 생명 주시는 겁니다. 부활이 뭡니까? 고린도서 15장 51절 비밀스러운 거예요. 비밀은 알기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은 비밀이에요. 언제입니까? 마지막 나팔, 예수 재림. 홀연히 변화돼요. 성령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임이에요.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죽을 자들이 죽지 않을 것, 썩을 자들이 썩지 않을 것. 무엇입니까? 영의 몸, 천사 같은 몸이에요. 또 그 뭔 말입니까? 이 사람아, 물고기의 몸이 있어. 물고기는 1년 동안 물고기, 물에 살아도 생생해. 사람 몸은요, 닷새만 넣어놓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새는 특수한 몸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가벼운 몸이에요. 땅에 있는 짐승은 또 다른 몸이에요. 물고기가 따로 있고 하늘의 몸이 따로 있고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이 있고 이 땅의 몸이 있으니 천국에 살 영원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썩을 것인가, 썩지 않은 영원한 몸을 입을 것인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부활의 생명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받아요. 자녀돼요. 가족이에요. 상속자예요. 한상에도 먹고 마셔요. 이게 천국입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면 그분이 아버지가 되세요. 선한 목자가 되세요. 여러분 인생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주시는 겁니다. 최고의 사건이에요.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희망을 가집니다. 천국 소망이죠.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돈을 줘도 되지 않을 일이에요. 예수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15장 58절 고린도전서. 부활장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견고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끝까지 믿음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항상 주의 일에 힘써요. 왜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를 위해 사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 부활 말했어요. 성경의 예언이고 성취입니다. 믿는 자의 부활을 말했어요. 내가 부활한다는 것, 내가 영생 얻는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천국 부활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두개인. 현실이 너무 좋으니까. 그들의 특징은 뭐냐? 현실주의자예요. 잘 살고 돈 많이 가지고 좋은 지위 가지고 옷 잘 입고 남에게 부러움 받고 다음 세계 그런 건 우리 필요 없어. 눈에 보이는 현실. 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내세를 안 믿었어요. 이게 사두개인이에요. 요즘 이런 사람 참 많지요. 아, 죽으면 그만이지.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고 우선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은
속에가 뭐가 있냐? 속은 좋지 않아요. 겉은 화려해요. 가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누린 것 같아요. 속은 단장을 안 했어요. 속은 욕심이 있어요. 경쟁이 있어요. 미움과 시기가 있어요. 사두개인은 긴 옷을 입어요. 옷을 잘 입어서 신분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입고 나올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가장 기준은 뭐냐? 청교도예요. 청교도는 뭔 옷 입었을까? 교회할 때 검은 옷. 그냥 거만히 게리는 거예요. 육체를 가리는 거예요. 그럼 뭘 꾸미는 거예요? 속사람을 꾸미는 거예요. 영혼을 잘 되게 만들어. 믿음이 좋아져. 이거 갖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남의식하지 말고 뭐 잘 보이네 못 보이네 뭐 내가 좋은 자리네 많이 가졌네. 이건 잠깐 있는 육신의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영혼을 준비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천국에 계시고 내가 부활한다면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바르게 살 이유가 천국 상급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음이고 멸망이라면 하나님과 회복된 것이 예수 십자가 구속이고 부활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한다면 천사같이 된다면 최고의 삶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죠. 영광스럽죠.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다고 거기에 비교하겠어요? 무슨 장관 한 자리 한다고 거기에 비교하겠습니까? 천사와 같이 되는 것, 하늘나라 사는 것,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천사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38절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접하면 모든 자는 생명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생명 자체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부활합니다. 천사같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많이 가져야 무슨 특별한 지위에 올라야 물론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몇십 년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귀예요. 가고 나면은 모든 것을 붉은색으로 그어버려요. 당신이 있던 아파트 등기 다 붉은 것으로 호적도 그어요. 재산 다 그어요. 통장에 돈 있는 거 필요 없어요. 다 그어요. 잠시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 없단 건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좋은 일 했으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훨씬 귀한 것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셔요. 부활의 생명을 주셔요. 여러분이 부활하고 천사가 된다면 하늘나라 영광을 누리고 산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내 인생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부활은 천사같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가치 있습니다. 존귀합니다. 그 천사처럼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 좋아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텔레비 묵상하시면
텔레비에 은혜 받을 분도 있을 겁니다. 좋은 정보도 받고요. 그러나 오늘 찬양 안에 나오시면 주님이 더 가까워지고 성령의 감동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거지요.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로 됩니다. 은혜로 됩니다. 그를 받아들인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돈하고 얼마나 관계 있을까요? 연구하신 분들의 발표예요. 행복도 돈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큰 집에 산다고 통장에 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관계예요. 가족끼리 더 사랑하고 더 깊이 만나고 더 좋은 관계 가지고 부부끼리 더 사랑하고 더 친밀해지고 친구하고 더 사랑하고 친밀해지고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고 더 깊은 관계 맺고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돈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은 좀 검소하게 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절약하자 말입니다. 예, 자원을 아끼고요. 전기도 아끼고 에너지도 아끼고 종이도 아끼고 휴지도 아끼고요. 음식도 좀 아껴서 먹고요. 왜요? 지구에는 한정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쓸 것이 없어져요.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 쓸 것이 없어지니까요. 선진국은 굉장히 자연보호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시내 물, 산, 강, 공기 깨끗한 것을 최고로 여겨요. 우리는 그런 거 별로 가치 없어요. 돈만 많이 벌면 되지. 특히 중국 사람들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하천 망쳐놓고 돈만 보면 된다고 생각해. 그러다가 다 같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돈이 대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 차라리 돈에 바치는 그 시간을 가족에게 더 투자하고 정성을 친지에게 투자하고 그 정성을 하나님께 투자한다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지켜야 돼요. 그 길이 기도고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여러분, 행복하냐고 물으면 자신 없다는 게 너무 많아요. 잘 산다고 애쓰고도 결론이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왕이 되시면 평화가 임해요. 요즘 성경이 그래요.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나는 주님을 섬기면 평안이 임해요. 마음도 가정도 삶도 평안이 더 커집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갈수록 생명은 더하고 천국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배는 천국 가는 연습이지요. 확인이지요. 주님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 키우고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을 바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천국을 확인하고 영생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정성을 거기에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대한 것도 달라요. 뭘 많이 가진 자가 아닙니다. 좋은 자리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많은 자, 섬김이 많은 자, 감사가 많은 자, 찬양이 많은 자, 위대한 자고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오늘 귀한 예배, 부활하신 예수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어질 날이 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원양 미사와 내 소망 너
한번 우리 모두 세상 떠날 날이 옵니다. 그때 주의 분에게 자녀들에게 세상에 오늘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이 찬송을 불러라. 그렇게 하고 주님 품 안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해서 될 일도 아니고 원망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죠. 그때 가서 어디 갈지 몰라서 발버둥 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과 부활이신 주님 굳게 붙들고 천국의 영광으로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좀 더 빨리 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불별이 높이 설렌데 우리 주 뜻이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우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언제까지 회의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주의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성령이 저희 안에 계셔서 영혼을 살리고 마음과 삶을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순식간에 변화되고 천국에 몸을 입고 천사와 같이 되는 그 영광 그 소망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믿는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고 영생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믿고 하늘에 소망 가지고 천사와 같이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사처럼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사처럼 기도하고 주님 가까이 하는 귀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과 비극이 없는 주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섬김의 나라, 감사의 나라에 살게 하옵소서. 천국 빛을 받아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천국 은혜 받아 심령이 너그러지게 하시고, 나도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위로의 성령님, 생명의 성령님, 치료의 성령님, 저희 안에 오셔서 저들의 마음도 저들의 영혼도 저들의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두려움, 염려, 우리의 잘못과 허물 모두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담당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의 손길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귀한 발걸음들, 귀한 성도들 몸과 마음 새롭게 하시고 천국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경험하고 사랑이 경험되고 행복이 경험된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은 이 땅에 부족한 점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와 힘을 받아 남은 여생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고 힘쓰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물에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삶들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 받는 계기 되게 하시고 더 온전하고 견고해지며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로 감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늘의 소망을 도하심이 생명의 성령으로 감동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